D에 10일 하기로 했습니다. D에 10일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던가요?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고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Does she have a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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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Yes, she does라기보다는 does로 발음하는 게더 많아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Does he have 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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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 그 다음에 그는 우산 갖고 있니? 오케이. Does he have an umbrella? 뭐라고요? Does he have an Does umbrella? he have an umbrella?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지. No, he doesn't. No, he doesn't. No, he doesn't. 자, 그러면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Does she have 오케이. 예, 안녕히 가세요. Does she have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를 갖고 있니? Does she have a bike인데요. 오케이. 여기 쓰면서 하자. 그래서 does she have a bike 하면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집에서 두고 왔어요. 그래서 have의 뜻은 가지다. 그렇죠, 가지다. 무슨 씨? 그렇죠, 가지다 먹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데? 원래는 to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있을 때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 3인칭 단수 이런 얘기를 쓰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럼 간단히 설명할게. 아, 그래요? 자, 3인칭은 뭐냐? 선생님이 말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말하고 있고 예빈이가 듣고 있지? 그럼 선생님이 말할 때 선생님은 1인칭, 말하는 사람 보고 1인칭이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사람 보고 2인칭이라고 해. 자, 예빈이가 말하고 있을 때는 예빈이가 1인칭이고 선생님이 2인칭. 근데 저기에 저 남자 한명 있지. 그쵸? 저런 사람이 he가 되는 거야. 우리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고? she가 되는 거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이게 it이 되는 거야. it. 그것. 그런 걸 보고 대화 속에 끼어 있지 않은 걸 보고 뭐라 그런다? 3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개 있을 때 단수란 얘기를 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별로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한 명이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니 말고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고 묻지 않는 표현은 어떻게 되냐? She has가 되는 거야.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그럼 원래는 has가 아니고 원래는 have였는데 가지고 있다는 원래는 have잖아. 근데 have 속에 뭐가 쏙 들어가니까 s가 달려 있는 does가 들어가니까 이게 합쳐 둘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has로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한번 들어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she have가 아니고 뭐다? she has.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그녀가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꼭 튀어나와? does가 꼭 튀어나와서 does가 튀어나오니까 has는 have로 되돌아가는 거야. 또 s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니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 그렇죠. Yes, she does. 이러고, 안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 그렇죠. No, she doesn'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yes, she does는 사실은 이 does가 뭐 대시왔냐? Yes, she, 이 속을 보니까 이 대화 속에, does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오, 그렇지. Yes, she. 아, 아깝다. Yes, she does니까 have 말고도 yes, she. 그렇지. 와, 여기 똑똑한데? does가 뭐 대신 쓰인 거냐? Yes, she has a bike 대신 쓰인 거야. 근데 이거를 쓰, 이게 짧아. 그렇죠. 왼쪽 게 훨씬 짧죠. 그럼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신은 하다신 거야.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have가 아니고 has니까 여기도 do가 아니고 does가 온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이름이 뭐였어? 너는 자전거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 bike지? 그럼 가지고 있으면 이때 뭐라고 했어? Yes, I do라고 그러죠. 이거 do는 뭐 되신 거야? Yes, I have a bik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 가지고 있을 때는 no, she doesn't라고 하죠? No, she doesn't 뒤에는 생략이 되는 거야. No, she doesn't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전거 가지고 있다는 뭐였는데 she has a bike였지. 근데 안 가지고 있다는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not하고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doesn't bike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똑똑함에 깜짝 놀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벌써 3시 22분이야? 어? 선생님 시험지를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공부 잠깐만 하고 계세요? 네. 나머지 애들은 쭉 되었고요. 어, 벌써 7분이나 지났네.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스펠링이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